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독일 미대 입시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독일 미대는 대부분이 디플롬이에요. 학사, 석사 이렇게 해가지고 디플롬 5년입니다. 5년.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아 나는 5년까지 다니고 싶진 않다, 그래도 학교를 다녀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쨌든 하던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학교에 대해서 들어올 때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서 한 2학년이나 3학년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를 3년 정도만 다녀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디플롬을 받으면 그게 뭐 거진 이제 석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장르가 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마패와 어학,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있어야지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림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언어는 그림만큼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저의 경험은 그랬어요. 독일 유학 생각하시면 전에 영상에서도 거듭 강조를 했지만 학원부터 다녀야 합니다. 네, 학원 빨리 다니세요. 그리고 요즘 독일 학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독일 학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독일의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입시 전에 어학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언어가 돼야지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함부르크 입시 지원 요강을 갔는데 함부르크 기준 아츠바이까지 36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유학 가는 게 좋을까요? 대학을 다니다가 가는 게 좋을까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또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제 오든 올 거라면 그냥 올 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봐야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지. 본인이 얼마나 집중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서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는 이제 혹시라도 한국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면요. 많은 학생들의 작업을 디지털로 갖다 보면 그 용량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원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우니허시스트라는 중간 회사를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서 학교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VPD, For Prüfungsdokument 지원이 필요한 학교인지 확인을 우선 해보세요. 원래 학교에 마패를 낼 때 이런 서류 같은 거를 같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서류를 그 중간 회사로 보내서 그 회사에서 이거는 아 정식 서류가 맞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수능 점수, 대학을 다녔다면 대학 점수, 그리고 대학 졸업했다면 대학 졸업 증명, 내가 낼 수 있는 증명서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리지널로 봤습니다. 오리지널로 저도 이렇게 했죠. 그리고 모든 서류는 영어나 독일어로 돼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영어로 한국에서도 다 뽑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도 다 뽑았고요. 그래서 이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흑백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흑백 복사한 거를 독일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증을 받는 거예요. 이 서류들을 하나에 이렇게 찝어줍니다. 원본이랑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안에 이렇게 학원을 다녔다는 수료증까지 몇 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베츠바이까지 나는 수료를 했다라고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대학마다의 이제 학비 같은 것도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한 세메스터당 한 학기당, 그래서 그 안에 학생회비, 학교 행정비, 주로 세메스터 티켓, 이 티켓까지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참, 와, 독일 미대가 정말 다닐만하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쓸수 있고,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아틀리에도 가서 모든 걸다할수 있으니까, 와, 진짜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치,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게, 그렇지, 너무 비쌌지. 비유럽 국가 학생들은 한두 가지 대학만 학비를 1,500유로 정도 내야 하고 학기당 그 외의 학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의 그런 공지를 잘 읽어보고 결정을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페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겠죠? 마페는 내가 어떤 주제를 두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깊이 생각해보고, 깨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걸 반복하는 과정을 한번 작업으로 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본인 작업을 대학 가서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하는 공부라던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옆에 써도 좋고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좋은 거지. 정말 막 지금 당장 미술관에 걸어도 될 정도의 작업을 독일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선생님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마페보다는 독일어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자나깨나 독일어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정보는 모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냐, 쿤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디플롬 스튜디움. 그러면은 과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조형이냐, 평면이냐. 그러면 여기서 관심 있는 과를 누르면 패손 있고, 교수님의 정보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찾아서 마음에 드는 교수님을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말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메일을 하나 보고 다시 짚어볼까요? 네, 유튜브를 보고 유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셨는데, 제가 사진 전공을 하고 있고, 내년에 26살이 되고, 조금 더 어릴 때 유학을 하고 싶은데, 정보 수집 능력도 모자라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잘 신뢰가 안 가서 여쭙는데, 이건 저한테 여쭙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학교한테 물어봐야 돼요. 학교에서 다 정보를 찾아야 되지,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학 졸업을 다 하지 않고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회화과는 대학 졸업을 다 하지 않고도 합격이 가능하고요. 디자인과는 수능 점수, 그리고 대학을 다녀서 좀 얻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콜렉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지금 회화과인 것 같아요. 전 중요한 고민인데, 제가 사진을 전공했지만 유학을 가서는 뉴미디어와 설치 등 테크놀로지 예술을 접목하는 분야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학교를 추천해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 교수님의 정보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구글링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쳐서 그분의 뭐 인터뷰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언어가 돼야 되겠죠? 우선 언어가 중요한 게, 이런 거를 다 서치를 하려면 언어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어야 돼서. 근데 그렇지 않고 우선 뭐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요즘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도 정말 잘돼 있어서 그걸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하듯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막막하죠? 라이트 앤 스페이스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지부터 작게나마 해서 사진을 찍거나 해서 그거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은 거기에 대한 걸 물어볼 테니까, 그와 관련된 작업과 작가를 좋아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에 다다랐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 가고 싶은 이유가 다른 장르들을 배우고 협업을 해보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한국에서도 협업 같은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음 맞는 친구나, 오히려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더 쉬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저도 되게 한정적이고 많이 없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고민 같은 것들은 본인이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서 결국은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도 저도 구글링을 해서 똑같은 루트로 서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대신 찾아주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게 진짜 가장 쉽다. 굳이 남을 한번 거쳐서 하는 것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시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화이팅! 아, 이제 한국 미대를 졸업하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외국에 미대, 그냥 한국 미대 졸업만 하고 외국에 가서 꼭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저도 그게 힘들어서 결국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유학 없이 하고 싶다면 한국에서도 많은 베스트 친구들을 옆에 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는 거. 본인이 계속 그 환경에 찾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전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고, 뭐 총체적으로 다 힘들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면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데 그럼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독일 유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적인 인생도 아니고, 독일 유학을 안 하고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본인한테 진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꼭 집중을 하고 건강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러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제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그래서 더저 순간을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무너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으라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남들과. 건강한 사람은 남들과 비교를 안 하고 내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어제의 나 자신, 아니면 더 나아질 나 자신을 되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그게 진짜 건강한 힘이거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빨리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야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